키워드 배틀로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배틀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을 한마디, 한 단어로 요약해서 간단하게 시장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은 또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셨을지 이 한마디, 이 단어 키워드에 오늘의 시장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인성희 고문의 오늘 시장 한마디 키워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말로 표현을 해 주셨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인성희 고문의 오늘 시장의 한마디 키워드는 갈 거니까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힌트를 보면 뒤에 이렇게 우주항공, 인공위성 이런 그림들이 좀 있는 거 보니까 이 우주항공과 관련된 종목이 앞으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고문님께 그럼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고문님, 이 갈 거니까의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좀 말씀하신 건가요? 네, 오늘 뭐 섹터는 최근에 그 시장 자체는 이제 한 바퀴 다 돈 것 같아요. 네. 테마주들도 오늘 뭐 로봇 기존에 강하게 갔던 뭐 AI 이런 종목들이 오늘 크게 이제 시세를 낸 이후에 폭락을 하고 있고 미국 인플레이션 관련돼 가지고 시장 자체는 주로 그러니까 다운 사이클로 다시 빠졌는데 글쎄요 아직까지 이제 뭐 안 간 섹터라든지 테마라든지 보면은 한번 다 돌고 테마에서도 이제 몇 개 종목 외에는 살아남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2차 전지 에코 프로비엠이라든지 뭐 그런 종목 외 뭐 엔터테인먼트의 SM 관련주라든지 네. 이런 것만 빼놓고는 거의 다 죽었는데 글쎄 시장이 어느 정도 오늘 지수가 많이 낙폭하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다면 아무래도 대형주 지수 관련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쪽에 좀 큰 종목들이 어떨까 하고 기존에 갔다가 이제 오래 쉬었던 종목 항공 우주 같은 이런 쪽이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봐서 그쪽 정했는데 네. 아무래도 항공 우주면 한 세 가지 섹터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항공 산업이 있고 우주 산업이 있고 거기에 연관된 방위 산업이 있는데 항공 산업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그 KF-21이라든지 이제 전투기 한국형 전투기죠 FA-50 같은 거 최근에 해외 수출이 상당히 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실적이 하반기 갈수록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생각이 되고 우주산업 같으면은 뭐 최근에 그 이제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아마존 같은 데서 지금 프로젝트를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작년에 뭐 누리호, 그리고 다누리 이런 게 두 달 사이를 연결해서 계속 지금 올렸잖아요. 쏘아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우주 산업. 근데 그 연관된 이제 방위 산업은 북한의 그 드론 관련 공격 에 대응해서 이제 드론 부대를 창설했고 그거 연관된 관련주들 그다음에 재작년에 나왔던 그 한국형 UAM 얼반 에어 그 관련주들 그래서 그런 쪽에 상용화 연결돼서 통체적으로 항공 우주 산업이라면 그런 쪽에서 실적과 연결돼서 이제는 한번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부진한 상황이고 다시 또 약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에 더 씌워지는 모습인데 그중에서도 어쨌든 더 갈 수 있는 쪽으로 다시 순환매가 돌 때 차례를 좀 기다리자라는 취지로 우주항공 섹터를 선정을 해주셨네요. 그러면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고모님.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항공우주인데 원래는 네. 오전에 제가 AP위성을 좀 생각을 했었어요. AP위성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기관도 매수에 계속 가담하고 있고 좀 올라가다 약간 좀 쉬고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다시 좀 어느 정도 쉰 다음에 플랫폼을 형성한 이후에는 충분히 먼저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눈에 띈 게 항공우주인데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네. 예상이 왜였어요? 오늘 거의 7%나 이상 하락을 했는데 오늘 하락의 주 원인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팔아요. 네. 외국인들이 오전만 해도 한 100만 주 가까이 팔더니 지금 보니까 거의 130만 주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파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에 50만 주를 어제까지는 매수를 했어요. 근데 오늘 하루에 130만 주인데
외국인 지분율이 이 회사가 적지 않아요. 25.67%예요. 그러니까 네. 총 상장 주식수가 9,750만 주인데 여기 한 2,400만 주로 갖고 있는데 오늘 판매한 수량 보면은 얘네들이 갖고 있는 거에 거의 한 4.5%대거든. 적지 않아요. 하루에 매도 물량 지금 적지 않아요. 외국인이 파니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내용이 뭘까 안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모르긴 해도 만약에 악재로 만약에 나온다면은 네. 우리나라 그 해외 지금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 유럽이나 이런 쪽에 지금 항공기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뭐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해보는데 어차피 그거는 나중에 알려지면 만약에 그렇게까지 된다 그러면은 좀 더 하락을 할 수 있고 문제가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외국인들이 외국인을 통해서 대량 거래, 그러니까 장외 대량 매매가라 장 중에 넘기는 거라면 저건 큰 문제 없다고 봐요. 기관도 오늘 조금 팔긴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개인들이 샀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이 회사가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와요. 네. 작년 말 실적이 영업이익이 1,416억, 매출액이 2조 8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서 매출은 조금 늘었는데 수익,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143%나 늘어났고 이게 올해까지 이어진다면 올해는 그거에 거의 두 배까지도 영업이익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수출도 3조 8천억 예상을 하기 때문에 38%, 작년에 비해 30%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 네. 이유는 지금 이게 하반기에 그 폴란드 향으로 해서 FA50 경 공격기를 수출하는데 총 수출 대수가 48대로인데 그게 하반기까지 12대가 수출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들어오는 수익, 그다음에 기존의 말레이시아 그 FA 수출분은 하반기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UAE나 이집트는 24년 가서 또 얘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그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했던 한국전투기 KF-21에 대한 어떤 그 추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좋은데 글쎄 외국인들이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해서 파는 게 문제가 됐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순조롭게 넘어 지분 서로 연결해서 판매하고 사는 거라면은 큰 문제 없다. 그래서 이런 실적이 계속 이어진다라면은 이 회사의 실적은 상당히 넘어가는 상당히 올라가는데 지금 차트 보시면 화면 나오고 차트 보시죠? 네. 이 일봉인데 안 올랐어요. 이게 안 오른 정도가 AP 위성 그러니까 뭐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AP 위성 관계는 있고 상당히 오르지 않았고 이게 주봉을 본다라면은 지금 60주 이동 평균선 요거거든요. 이게 네. 딱 마주쳤거든요. 한 46,600원 선 현재 가격대인데 충분히 리바운딩 할 수 있겠다. 오늘 거래량이 일봉상 상당히 많이 늘었다. 외국인 매도인데 이걸 이제 개인이 샀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은 저는 목표가 한 6만 원. 그리고 최근에 어제까지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 나온 게 최소 6만 5천에서 8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빠졌단 말이에요. 무슨 일인가 모르겠지만은 전 개인적으로 전 고점 직전까지 6만 원까지는 바라보고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영역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더 갈 거니까라고 인성희 고문께서 키워드를 주셨고 그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였군요.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해주시면서 오늘 좀 하락이 나오는데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오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뭐 괜찮다라는 의견, 이슈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뭐 이 키워드 두 분께 공유 늘 해드리고 있는데 김태성 이사님은 요 우주항공 관련 섹터 더 갈 거니까 야, 네. 이 키워드에 어떤 종목을 좀 생각하셨나요? 일단은 제가 뽑아온 기업은 세트랙 아이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뭐 최근 들어오면서 이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AI와 더불어 이 방산이라든지 우주산업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좀 강했는데요. 결국에 지금 시장의 조정이 오던 섹터의 조정이 오던 한번 조정을 거치고 나면 결국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실적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기업만이 옥석가리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으로 본다면 고문님께서 말씀하신 한국항공
우주가 단연 뭐 섹터의 대장이라고 저도 이제 보고 있지만 또 트레이닝 기준으로 본다면 이 세트랙 아이라고 하는 기업도 충분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방산보다는 우주항공 쪽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춘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지구 관측 위성 제조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스페이스 IT라고 해서 고해상도의 지금 위성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제가 주목한 부분은 바로 한화 그룹과 이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거죠. 한화가 작년에 이 세트랙 아이에 이 위성 사업부 지분 30%를 인수를 하면서 보다 이제 공격적으로 지금 방산도 방산이지만 우주 항공 쪽에 이 영역을 넓히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로 인해서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권 이 3만 원이라는 이 지지 구간을 밟고 지금 4만 5천 원, 4만 7천 원까지 한번 움직였었던 상황인데요. 지금 단기 가열 때문에 지금 거래가 좀 원활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오늘 지수의 여파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 저는 4만 원 부근까지 만약 기술적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충분히 이 세트랙 아이도 관심권역에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 이제 올해에는요, 실적이 작년보다 더 나오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적의 성장세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대세 상승장이 나오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보다 낮은 가격에 사는 게 저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트랙 아이 긍정적으로 보지만 현재 구간보다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더 생길 때 그때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태성 이사는 우주항공 쪽의 테마에서 세트랙 아이를 선정을 해 주셨네요. 인성희 고문님은 이 한국항공우주 아직 출발하지 않은 상승 출발하지 않은 종목을 지금 좀 사놓는 전략을 세워주셨고 김태성 이사는 어느 정도 좀 시세가 나오는 흐름에 좀 올라타자라는 그런 취지로 세트랙 아이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두 가지 종목 알려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또 다음 김태성 이사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한마디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김태성 이사는 오늘 이번엔 진짜야 하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이 어떤 의미일까요? 계속해서 뭔가 우리에게 배신감을 주거나 실망을 줬던 그런 섹터나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걸 김태성 이사께 좀 직접 여쭤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야 과연 어떤 섹터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것 같은데 저 키워드에 맞는 섹터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5G, 이제 두 번째로는 예. 이제 OLED.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OLED 쪽에 시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제가 OLED 관련 기업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번엔 진짜야라는 키워드로 좀 네.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OLED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번에 진짜 가나? 라고 생각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OLED 관련주들 뭐 올해뿐만이 아니고 작년 혹은 재작년부터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상장한 가장 큰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를 많이 언급을 하기에 LG 디스플레이가 이제는 적자의 폭을 좀 면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는 실적이 그래도 계속해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혹은 LCD, LED 중국 쪽에 넘겨줬지만 우리나라 쪽에서는 OLED가 조금 더 이제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던 산업이거든요. 그쵸. 특히나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핸드폰이라든지 보시는 TV 그리고 최근에 보면 자동차 신규 이 풀체인지 업대에서 나오는 모델도 보면 내장재도 다수가 이제 이 액정으로 되어 있어요. OLED 액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전방 산업에서의 적용 모델 확대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수요 공급 이 수요에 대한 이 기대치가 이제 높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들이 여기서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이제 기대감을 지금 주고 있는 섹터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제 키워드로 이번에 진짜야 디스플레이가 저는 충분히 이번에는 화답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관련된 테마, 이 업종을 좀 살펴봐야 된다. 이번에는 진짜 갈 수 있을지 늘 개인 투자자분들을 어렵게 만들고 또 실망을 많이 줬던 섹터인데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오늘 어떤 종목을 좀 체크해봐야 될까요, 이사님? 네, 일단 두 가지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결국에는 LG 디스플레이의 흐름이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공교롭게도 지수가 좋을 때 안 갔던 이 LG 디스플레이가 지수가 좋지 않는 오늘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다 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투자자들에게 지금 혼란스러움을 지금 주고 있는데 일단 디스플레이의 매출 기준으로 본다면 매출은
안 좋다가 왔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약 12% 정도 지금 감소를 했고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좀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좋지 못한 이제 쇼크 수준의 이제 실적인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저 효과를 지금 기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지금보다 더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거에 LED, LCD 라인의 캐파를 지금 축소를 시키면서 OLED 쪽에 이제 캐파 증설이 이제 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인데 이제 그쪽에서의 전방 산업에서의 수요가 지금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최악은 지났다라는 투심을 가지고 지금 LG 디스플레이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LG 디스플레이를 오늘 관심주 중에 하나로 또 뽑아왔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제가 덕산 네오룩스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OLED 관련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OLED 핵심 구성 요소인 유기 재료를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OLED 제품들의 이 가장 큰 많은 비중을 아직까지는 차지하고 있는 쪽이 모바일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또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 이러한 이 제품들이 이제는 OLED 패널로 바뀌면서 나오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 쪽보다도 바로 이제 실적에 반영을 받을 수 있는 이 덕산 네오룩스 혹은 이눅스 첨단 소재 이러한 중소형 기업들이 먼저 오늘 좋은 시세를 낸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뿐만이 아니고 아이패드 또한 OLED 패널을 이제 적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OLED 관련주들, 뭐 장비 쪽도 있고 재료 쪽도 있고 굉장히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급이 붙어주는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에는 배신감보다는 성취감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덕산 네오룩스와 LG 디스플레이의 주가 흐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말씀을 해주셨지만 늘 기대를 하고 우리 주변에 디스플레이나 OLED를 점점 많이 볼 수 있는데 왜 주가는 안 갈까요? 자, 인성의 고문께도 함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키워드 보시고 고문님은 어떤 종목 떠올리셨어요? 네, 오늘 제가 그쪽에서 선정한 종목은 LX 세미콘입니다. 이게 과거 이름이 실리콘 웍스예요. LG그룹의 유일한 반도체 회사입니다. 근데 LG그룹이 2020년에 LX로 분리되면서 사명을 바꿨죠. 그래서 LX 세미코로 바꿨는데 이 회사의 거의 90% 매출이 구동 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는 핵심 부품을 구동 칩이라고 하는데 이 매출이 거의 90%고 매출의 대부분은 LG 디스플레이로 갑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 작년에 실적이 워낙 안 좋았단 말이에요. 작년 실적이 영업이익이 2조가 적자가 났을 거예요. 그전에는 2조 2천억의 흑자를 냈다가 작년에 엄청나게 실적이 안 좋아지고 올해는 상당히 회복을 하겠죠. 그러니까 납품하는 납품처의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확실히 이쪽이 당연히 납품하는 회사도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고 영업이익은 거의 LG 세미콘 16%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상당히 안 좋고 그만큼 주가도 그만큼 빠지고 안 올랐다가 이제 반도체가 좀 꿈틀하다 보니까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모양새가 나쁘지 않아요. 매물대를 이제 벗어나기 직전인데 충분히 벗어날 것 같고 이제 어떤 그 대형주 삼성전자 오늘 많이 빠지긴 했지만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거든요. 그런 쪽이 풀리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친다 그러면은 나쁜 것보다는 좋을 적이겠다 생각이 드는데 LG 디스플레이가 그 차량용 플라스틱 OLED를 지금 장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벤츠 주납품처가 이제 그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이제 미국의 캐딜락 주요 메이저 기업인데 차량용 플라스틱 OLED가 전기차 보면은 앞에 판넬이 많잖아요. 네. 그거를 가볍게 하는 기존의 LCD에서 플라스틱 OLED로 바꾸면은 거의 무게가 거의 80% 소비 전력이 60%가 다운된다 그래요. 그러면 아무래도 전력 소모가 적고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운행 거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라면 아무래도 다 대체될 것 같아서 그게 거의 차 한 대당 두 장의 패널이 들어간다는데 이게 올해 예상되는 소비가 한 2억 장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 보면은 이게 기존의 LG
디스플레이가 그런 쪽에 장착률이 많아지고 실제적으로 이게 성공 여러 메이저 회사로 넘어간다면 그거를 부품하는 구동축이라는 LX 세미콘의 실적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기관이 지금 집중적으로 매수라고 있고 외국인도 연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에 합해서 한 60만 주 매수를 했어요. 그런 쪽이라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 차트 자체도 보면은 현재 가격대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 빠진 폭보단 덜 빠지긴 했지만은 매물 때 딱 걸려서 이제 플랫폼 형성하고 있거든. 충분히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목표가는 한 11만 원 전 고점 올라가는 부분에 매물 대를 벗어난 부분인데 그쪽에서는 새로운 시세도 날 수 있겠지만 일단은 11만 원 1차 목표가를 선정하시고 매매하신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X 세미콘까지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 과연 이번엔 양치기 소년의 오명을 좀 벗어날 수 있을지 관련된 종목들 반등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문가님 두 분 오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